것은 돼지의 심장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앞일까요? 이 부분이 앞일까요? 자, 지금부터 앞뒤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혈관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혈관도 있고 이쪽 혈관이 뻗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서는 하는 게 좋고요. 혈관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동맥, 폐동맥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뒤집어 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혈관이 있습니다. 여기 두꺼운 혈관 한 개랑 얇은 혈관 한 개가 있습니다. 두께가 다르고 탄력도 다릅니다. 대동맥에다가 여기 첫 번째 두꺼운 혈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보면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쪽 혈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 보면은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 다른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혈관, 얇게 보이는 혈관으로 구분을 하자면 이게 대동맥이 되고 이 얇은 것은 폐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동맥을 손가락을 넣었을 때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이쪽 방향이 바로 좌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그래서 이쪽이 정면, 그다음에 이쪽이 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면 심장의 아랫부분을 절단하여서 보면은 두꺼운 근육이 많이 된 곳이 좌심실, 얇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심실이 됩니다. 그래서 절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좌심실과 우심실의 심장 벽의 두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메스로 심장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을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서 봤을 때, 심장이 3분의 1 지점 자릅니다. 이런. 피가 있네. 아예 싹 잘라내버려. 거기 편집할 테니까. 이렇게 3분의 1 지점을 잘라내어 봤을 때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두꺼운 심실의 벽이 있고, 여기 얇은 심실의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심실의 벽이 좌심실 벽이 되고, 여기 얇은 쪽이 우심실 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좌심실에 연결된 곳이 대동맥이기 때문에 대동맥을 따라서 손가락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심실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폐동맥으로 연결된 부분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심실로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이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어디냐? 심실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펴봤을 때, 당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래 심장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심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으면은 좌심방, 오른쪽에 있으면 우심방이 되겠습니다. 이 심방들은 또 다른 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뒤쪽을 보겠습니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자, 심장의 뒤쪽을 보게 되면 이쪽이 지금 현재 좌심실이었고 이쪽이 우심실이었습니다. 심장의 뒤쪽입니다. 자, 이쪽이 좌심방, 우심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좌심방에 먼저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찾겠습니다. 지금 구멍이 보이죠? 자, 좌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구멍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쪽 구멍과 이쪽 구멍이 보이죠? 양쪽에 두 군데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 구멍과 그다음에 이쪽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한 손가락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쪽 구멍에다 아무데나 넣게 되면은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좌심방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좌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의 이름은 뭐냐면 폐정맥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폐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혈관이 있는데 이쪽 지금 여기 지금 구멍이 하나 뚫려가 있죠. 여기랑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 두 구멍이 보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구멍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구멍으로 또한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연결되면 우심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으로 연결되는 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혈관, 이쪽에 혈관이 있었는데 이 두 혈관은 대정맥입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혈관. 가운데 거기 찢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가운데 부분은 대정맥하고 대정맥 줄도 도축 과정에서 잘라진 건가요? 예예. 선생님. 근데 지금 혈관이 너무 바싹 잘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걸 손가락을 넣어봄으로 해서 심혈관과 그 다음에 심방과 심실까지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심방으로 가는 혈관, 폐정맥에다 손가락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심방을 가고 좌심방에 보면은 아래쪽으로 만져봤을 때 좌심실로 연결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손가락을 더 찾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좌심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심방에 있는 혈관, 대정맥입니다. 자, 이 정맥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면 우심방으로 들어가고요. 아래쪽으로 틀어서 내려가게 되면은 우심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구조는 심장의 판막 구조입니다. 자, 뒤집어서 다시 심장의 앞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실과 그 다음에 혈관을 잇는 심실과 좌심실, 우심실과 혈관에 있는 동맥 쪽 혈관에 있는 곳에 판막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동맥이고 이게 폐동맥입니다. 자, 그래서 대동맥과 폐동맥을 먼저 폐동맥을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절단을 해보면은 지금 얇은 막이 나오게 됩니다. 자, 폐동맥을 절단을 해보면 얇은 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장, 두 장, 그 다음에 세 장의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맥과 심실을 연결하는 곳에 혈류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동맥에도 역시 똑같은 역할을 하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한번 잘라서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대동맥 연결 부위인데 심실 쪽에 보면은 네, 보이네요. 가운데. 자, 여기 한 장, 두 장, 이 안쪽에 세 장 좌심실과 대동맥을 연결하는 곳에 판막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심장의 앞쪽으로 넘겨보아서 이번에는 심방과 지금부터 심방과 심실을 연결하는 곳에 판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심방을 절개를 해보겠습니다.
얇은 쪽이 우심방인가요? 예, 얇은 근육을 갖고 있는 쪽이 우심방, 우심실이 되겠습니다. 방이구나. 우심실이요, 예. 슥삭슥삭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하고 있는 부위까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심방의 안쪽입니다. 보면은 우심방의 안쪽에 우심실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심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판막이 어디 있냐면 지금 죄다 절단이 됐습니다. 이게 우심방이었지. 판막이 이건가 보다. 우심방이 3,800. 자,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곳에 판막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닫혀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얇은 막이 3개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낙하산 실처럼 연결된 것이 심실의 안쪽 근육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두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낙하산 줄이 연결된 부분을 유두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까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곳에 판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좌심실을 보겠습니다. 좌심실과 좌심방과 연결하고 있는 판막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상의 구조를 찾기 위해서 절개하는 데 있다가 해야겠죠. 해보겠습니다. 우선 좌심방의 구조를 잠깐 절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심방 안쪽에 보면 역시 얇은 판막이 아래쪽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심실에도 똑같이 있었는데요. 좌심방과 좌심실을 연결하는 이 부위에 지금 여기 양쪽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바로 판막이 되겠습니다. 네. 판막이 되고 있고, 좌심실 같은 경우는 판막이 두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심실을 한번 절개를 해보겠습니다. 훨씬 두껍네요. 예, 좌심실이 두꺼운 이유는 좌심실이 온몸으로 혈액을 전달하는 혈관인 대동맥이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좌심실 안쪽에서 본 판막인데요. 여기 한 겹, 여기 한 겹, 두 개의 겹이 있죠.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을 연결하는 곳은 이천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역시 얇은 실로 좌심실 벽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잘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두근이라고 하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예 절단을 해서 완전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르는 부분은 우심실과 좌심실의 중간에 심실 격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심장을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막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심실의 이쪽이
무심실 이쪽에 좌심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덮어보면은 심장의 뒷면이 나오겠죠. 다시 돌려서 심장 앞쪽 면입니다. 얘를 위로 올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좌심실에 있는 판막, 그 다음에 무심실에 있었던 판막이 존재하는 것을 보입니다. 짜잔. 강조해 볼까? 완전 고기 썬 것 같아. 스테이크를 많이 본 사람이 다 잘 썰겠죠? 이거는. 선생님은 스테이크를 못 드셨군요. 네, 가난했습니다. 많이 가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볼을. 아, 그 부분 찾는 게 빠졌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아직 안 한 거 있다. 선생님, 잠깐만. 여기서 편집해야 돼. 네. 자, 이게 대동맥이었죠? 네. 자, 대동맥에서 심장으로 가는 심장도 혈액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대동맥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동맥을 열어보게 되면은 판막이 있었죠? 자, 판막 주변에 보면은 아주 작은 관이 있습니다. 여기 대동맥의 판막 주변에 얇은 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은 심장을 쭉 따라서 도는 관상동맥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 대동맥에서 또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보면은 자, 아까 여기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이쪽 판막 쪽에 보면 이쪽에도 돌아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혈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자기의 운동을 할 때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관상동맥이 흐르고 있습니다.